112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이 나오죠. 의인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 저당권입니다. 일단 저당권의 법적 성질 특질, 약정 담보 물권, 다시 말하면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2번,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3번,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가 됐을 때 저당권자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4번, 저당권은 뭐죠? 담보 물권이다. 그래서 부정손 수반성,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성립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뭐 시험에 출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객체에서 3번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객체지만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4번 피담보 채권 해가지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에 되는 채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우측에 특수한 성립은 낼게 아니고요. 하단에 보시면 저당권 효력에서 저당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1억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원금 원본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 만약에 갑이 제때 돈을 갚지 않아서 지연 손해금이 발생했다면 지연 손해금, 지연 배상금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을이 경매했다면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연 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특징이 지연 배상금은 몇 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되냐면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당권은 흔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액이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을 이라고 저당권 설정하고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을이 받아가는 돈이 1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붙으니까 실제로 을이 받아가는 돈은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5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안 쓰이고 주로 뭐가 쓰이냐면 근저당이 쓰이는데 근저당은 어떤 개념이냐면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에요. 금액을 한도로. 그래서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금액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것이 뭐예요?
근저당이고요. 그래서 입법자는 이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연손해금 몇 년분에 하나요? 1년분에 하나 한다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실제로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그러실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저당권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때는 좀 심각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17페이지. 저당권의 이건 1번.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는 거죠. 그럼 결국 만약에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냐면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2층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결국 뭐예요?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죠.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2층이 1층에 부합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요? 2층에도 미치는 거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지 않아요? 2층에는 미치지 않는 거죠.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합물이 부합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단의 과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고 세를 줬어요. 그럼 월세는 집주인인 제가 받는 것이지 저당권자인 누가 받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에 가지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인 상태에서 토지에다만 뭐가 설정이 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갑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토지만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뭘 갖게 되냐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뭐예요?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대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을 앞으로 토지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하게 돼서 병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뭘 갖지 못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당하게 돼요? 철거 당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왜요?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예요? 건물이 있어야 돼.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1.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꼭 그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 이런 경우에 꼭 토지만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싹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내가지고 토지에서도 경매 대금이 나오고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대금이 나온다면
토지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의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주요할 점이 있는데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꼭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해들 뭐는 없어요? 법적 의무는 없고 토지만 경매해도 뭐죠?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라면 그때는 물상대위가 뭐 되지 않아? 아니, 물상대위 일괄 경매니까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개념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괄 경매할지 토지만 경매할지 누구 마음이죠? 저당권자 마음이라는 거. 일괄 경매권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 거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하지만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상대위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중요하시나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있어요? 소멸될 위험이 있고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법에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이 생겨요.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제3자가 불지른 것이라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이때는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고 그 대신 가치변형물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압류하면 저당권이 계속 미치는데 이게 뭐예요? 물상대위가 됩니다. 자,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 저당권, 물상대위권 인정되고요. 전세권도 물상대위권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됐다면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니까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이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
갑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 대금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동의하시나요? 매매가 되면 누가 폭폭한 거예요? 산 사람이 폭폭한 것이지 저당권자가 뭐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지급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느냐?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가 압류를 하면 그때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일단 개념은 이제 가져가시는 거. 개념에다 우리가 주의할 점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 또는 인도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럼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3자가 압류한 경우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 우측 하단에 저당권자의 채권을 면제받는 방법은 안볼 거고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경매할 때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뭐죠? 배당을 받게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할 거냐면 522페이지 하단에 뭐죠? 4번 제3취득자의 보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데 좀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요 제3취득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에요. 일단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 우리가 먼저 제3취득자라고 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권리가 뭐될 사람이에요? 소멸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데 첫째,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이때 갑한테 을이 뭐할수 있어요? 돈을 갚을 수가 있다고요. 왜요? 갚으면 경매가 안될 것이고 안 되면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죠?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아무리 제3취득자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을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저당권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또 만약에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변제라는 석 경매가 되면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도요? 제3취득자도. 그 다음에 경락도 못 받아서 쫓겨나게 됐다면 그때는 피로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뭘 받을 수 있냐면 우선 상한을 받는 것이 먼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23페이지 오시면 5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하단의 구제 방법.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그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해가지고, 1번,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뭐하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니까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충도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보충을 청구하거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적 행사에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은 읽지도 마세요.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526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특수저당이 나옵니다. 일단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나오는데 공동저당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이게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 때는 설명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가입표 정도는 아니고 안 할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28페이지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근저당이 나오죠. 일단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죠?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당은 얼마를 빌려준다 이런 개념이고 근저당은 어떻게 해요? 얼마까지 담보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설정은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설정하게 되는데 근저당을 설정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재해야 된다는 잊지 마시고 하단에 근저당의 이전 뭐 흐름이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5번에서 근저당권에 효력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일단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고요. 지연손해금도 포함해요. 근데 굳이 지연손해금은 몇 년분에 하나지 않냐면 1년분에 하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1년분에 하냈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것인데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커질 수가 없으므로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실행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에 뭐는 포함하지 않아요? 실행비용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일반 저당권은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실행비용은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담보가 되는데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지 채권 최고액에 뭐는 아니에요?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행비용은 누가 가져갈 돈이냐면 법원이 가져갈 돈이에요. 예를 들어가죠.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고 경매 비용이 8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포함시켜버리면 실제로 채권자가 받아간 돈은 얼마예요? 1억 4,2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행비용은 법원이 받아가는 돈이니까 따로 계산할 돈인 것이지 채권 최고액에 뭐 하진 않아요? 포함시키진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 최고액 조정. 4번 당사자 사이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실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은 2억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아니라 얼마예요? 2억을 갚아야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왔죠? 제3취득자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제3취득자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뭐 하면 돼요? 변제하면 된다. 같은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수험 전에 기억할 것은 이렇게입니다.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원칙 경매 신청시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뭐가 되냐면 확정이 되고요.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아요.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완납시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경매를 신청하면 을의 채권액은 언제요?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데 갑의 근저당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은 을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이 되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얘가 신청했더라도 갑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다만 피해를 뭐 해야 돼요?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최대한 뭐 하는 거죠? 늦춰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넘겨보시면 뭐 큰 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물권법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으로 들어가는데 이 채권법이 채권법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채권법 총론은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법 총론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근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많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부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 하면 민법 한 이것만 해도 한 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죠? 채권법 강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채권법 총론에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법 총론을 공부 안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가지고도 대부분의 문제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바로 채권법 강론해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은 597페이지로 갑니다. 자, 597페이지 오시면 총칙해가지고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죠. 이거는 읽어보시는 거죠.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2번,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기시면 598페이지에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이 되건 가입 읽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는
제한될 수 있다 정도지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보통 거래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은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지 않을 거고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603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일단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지 않은 계약은 뭐죠? 비전형계약인데 교재가 지금 민법이 정하는 14종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15개입니다. 15개. 그래서 민법이 정하는 15개. 그래서 전형계약이 15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밑에 줄 보시면 여행계약이 나오잖아요. 여행계약이 원래는 비전형계약이었는데 최근에 민법을 개정해가지고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바꿨어요. 요새 뭐 여행이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민법을 개정해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계약이 비전형계약이 아니라 뭐죠? 전형계약이기 때문에 전형계약이 총 14종류가 아니라 뭐죠? 15종류가 됩니다.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나옵니다. 오늘 다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돌아오는 월요일날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2시간은 2시간하고 마지막 세 번째부터 뭐죠?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그죠? 원래는 오늘 오면서 제가 다 끝내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는데 또 다 끝내려고 하니까 또 표정들이 어두우셔가지고. 자, 요런 문제입니다. 계약이 성립됐는데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냐면 편무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면 갑이 을에게 꽁꾸로 주기로 한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요. 갑만 을에게 건물 넘겨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가 있다.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근데 이게 맞으면 좋은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는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란 말은 맞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이거 아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일단 유상이면 뭐예요? 쌍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쌍무계약이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꿔서 유상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무상은 뭐예요? 편무계약이에요. 단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뭐라고요? 편무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 계약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어요. 다른 거 없이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앞에 승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고요. 우리 민법 원칙이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권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요물계약의 종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만은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물건 등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5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은 뭐죠? 계속적 계약이고요. 매매, 교환, 증여처럼 아무런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일시적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본 계약 예약은 설명드릴 게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계약의 성립인데 그래서 아마 남은 거 보니까 만만치 않게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마무리 짓고 다시 먼저 맨 처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